저희 짜장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시작합니다. 후라이팬이 살짝 달궈지면 대파를 넣을 거예요. 파기름이 살짝 났지요. 아까 양념해 놓은 고기. 소고기는 뭐 어떤 부위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잘게 썰으면 고기의 식감이 없어질까봐 좀 저는 굵게 썰었어요. 이 정도 됐으면 또 이것도 밀어넣고 이렇게 밀어넣고 아까 우리가 짜장 소스 양념을 했잖아요. 이걸 여기다 볶는 거예요. 안 볶고 그냥 하면 컵 안 맞을 거라서 살짝 볶아요. 짜장 국을 세게 하면 짜장이 너무 타니까 살짝 끓였어요. 그리고 재료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먹었어요. 아까 고기도 볶았고 대파도 볶았고 짜장도 볶았고 그러면 여기다 밥을 넣어요. 하나 이렇게 쌀이랑 먹을 거니까 이 정도 넣을게요. 오이 그냥 넣어요. 제가 이제 한 스푼 정도만. 아까 짜장 소스가 짜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른 건 넣을 필요 없고. 저 오이는 날로도 먹고 이렇게 함께 먹으면 아삭아삭하니 식감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애들 어릴 적에 엄청 많이 해 먹었던. 식당에 가니까 저번날에 오이 소백에도 담았지만 오이가 아주 맛이 있어요. 여기다가 집에서 먹을 거니까 참기름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조금만 향감을만 넣을게요. 쑥 들어갔어요. 이게 끝이에요. 끝. 이제 그릇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짜장밥이 완성됐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오이 하나 먹어보지. 아삭아삭 맛있고요. 고기는 어떻게 해서도 먹어도 맛있고요. 짜장면하고 짜장밥의 그 느낌은 다른데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면보다는. 맛있네요. 고기 없으면 뭐 고기 안 넣어도 돼요. 그냥 고기는 어떻게 해서도 먹어도 맛있고요. 여기 있는 재료 이용해서 오이하고 짜장 그 소스, 진미 그 소스 있죠. 그거 팔아요. 여러분 슈퍼에서 그럼 그거 사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